자연은 때로 인간의 예측을 불허한다. 3월 오대산자락을 넘는 일이 한겨울의 행군보다 힘겹다. 어디에서도 초록의 봄 기운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산은 쉼없이 퍼붓는 눈 속에 갇혀버린다. 30년 만에 거대한 춘설이다. 보이는 모든 것을 뒤덮는 저 눈 속에서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오대산 줄기 해발 1000m가 넘는 두로봉 골짜기. 눈길에 전우제를 넘자 첩첩산 중 25가구가 모여 사는 부연동이 나타난다. 쏟아지는 눈 속에서 찾아낸 학교엔 학생이 두 명. 6학년 지도환과 4학년 지동현은 형제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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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예. 공부를 멈추고 동생 동현이의 관심은 온통 창밖에 눈에 쏠려 있다. 아, 차가. 이미 학교 표지판도 길도 보이지 않는다. 주체할 수 없는 눈이 하늘에서 지붕에서 흘러내린다.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상황이면 운동장 체육 수업은 취소다. 아마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도환이와 동현이 아버지 지연식 씨가 급히 학교로 달려온다. 이 학교의 유일한 선생님 장동환 씨도 눈 걱정이 쌓인다. 이렇게 산을 온통 덮을 정도로 내리면 마을과 학교는 세상과 격리된다. 나갈 걸 그랬네. 오늘 일찍 귀환하는데. 이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 그게 나가야 확 지쳐놓고 나가는. 이 시방 퍼석 놓으니까 앞에 딱 나가니까 밀려 나간다. 길은 쳤겠네. 아니 친 게 아니고 포크레 가게 그거. 돈이 차가 내려갔다니. 포크레 가지면 내려갔지. 포크레는 어선전 어디쯤에 있어요? 뭘 어디 있다 다는지. 부연동에 살면서 30년째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지연식 씨는 우선 복도 창문의 모기장을 뜯어낸다. 눈은 이미 창문 앞까지 쌓이고 있어 지붕까지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 그냥 두면 오갈 데 없는 눈이 모기장과 창문을 밀고 들어와 버린다. 치면은 이 나간다고. 눈 치면은 눈이 다 그대로 치면 이 터진다. 학교 건물 주위로 길을 내는 것도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잘못하다간 문을 열 수도 없게 된다. 하루 종일 열심히 눈을 치워보지만 내리는 눈을 따라갈 수가 없다. 강릉에서 부연동까지 출퇴근하는 장동환 씨는 퇴근길이 막막하다. 오늘 선생님 나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 못 나갈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관사에서 다 해줘. 관사에서? 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겨울로 돌아가 버렸다. 이상한 데로 가버리네. 걱정은 어른들의 목. 도환이와 동현이는 눈썰매장을 만드느라 신이 났다. 눈더미에 길을 내고 경사를 조절한다. 예. 네? 나한테 달리지 마. 아, 이거 달시러 올 것 같은데. 전 괜찮아요.
생각만큼 속도가 나질 않자 보수 작업에 돌입. 제 손으로 만드는 남부럽지 않은 놀이터다. 여기서 나와버리네. 좀만 그 옆부 안 나가게만 돼 있다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동영 빨리 들어와. 일기 써야 돼. 올라와 빨리. 예.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제 그만 들어가야 하는데 자꾸 재미가 더한다. 다시 한 번 씻어.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영동 강원 영동 지방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이 정도면 강릉이나 주문진에서 마을로 올라오는 길이 모두 막혔을 것이다. 그런데 내일도 계속된다고 한다. 눈 치운 일이 걱정되지. 나를 추우면 눈도 딱딱해지고 그러지. 나가. 말라. 저녁을 먹고 다시 눈썰매를 타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잠시 멈췄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집 앞에 두아니 모습이 나타난 것은 잠시 후. 두아니는 눈썰매 대신에 눈삽을 들었다. 아버지가 열어놓은 길에 다시 쌓이고 있는 눈 때문이다. 눈이 계속 내리면 소용없는 일일 텐데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을 왜 하는 것일까? 힘들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밤늦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더 많이 쌓일까 봐요. 오늘도 아버진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잠시도 쉬지 못했다. 내일도 역시 그렇게 눈을 치워야 할 것이다. 그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선생님, 안에 계세요? 학교 교실안이 환하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선생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 도안이에겐 척척박사, 만물박사인 선생님 모습이 궁금해 참을 수가 없다. 선생님은 이 밤중에 무얼 하고 계실까? 학생은 단 두 명이지만 학년이 달라 복식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은 컴퓨터에 매달려 수업 준비를 한다. 눈을 치우는 도안이 손에 힘이 들어간다. 내일은 선생님이 집에 갈 수 있도록 눈이 그쳤으면 좋겠다. 그러나 두아니의 마음도 모르고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어디서부터가 산이고 어디까지 마을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사라졌다. 처마가 지켜준 문과 지붕 끝자락만으로 사람의 집을 짐작해야 하는 아침. 차곡차곡 지친 기색도 없이 눈이 내린다. 밤새 잠을 설친 지연식 씨는 서둘러 눈 위에 길을 낸다. 그래도 어제 저녁 치워놓은 곳은 빚을 몇 번의 땅이 드러난다. 폭설도 수고한 손길을 잊지 않았나 보다. 눈이 멈추고 해가 나자 산으로 오르는 발길이 있다. 허리춤까지 쌓인 눈 속을 어찌 오르나 싶었더니 비결은 이 설피에 있었다. 예전엔 칠그로 만들었다지만 지금은 플라스틱과 끈으로 엮어 신발 밑에 연결하는 눈길 보조 신발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온통 눈밭이라 한 발 내딛기가 무서울 만도 한데 성큼성큼 강대선 씨는 거침없이 걸어 마을 뒷산 부연동 약수터에 이른다. 이 약수는 50여 년 전 주민들이 바위에 구멍을 내서 만들었다는 부연동의 자랑거리다. 여기다가 설탕만 조금만 타면 사이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맛을 보니 그렇죠. 굉장히 독소네요.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에도 산중의 약수는 얼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한결같다. 약수터를 지나면 가마소라 부르는 가마소처럼 생긴 거대한 연못이 나타난다. 이게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 그래서 가마소라고 부릅니다. 두로봉에서 발원해 인제 양양으로 흐르는 남대천 최상류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아름다운 연못이란 뜻의 부연은 이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강대선 씨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을 서슴없이 건너 신선골로 향한다. 이왕 올라온 김에 마을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성황당과 500년 된 적송이 무사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키가 25m에 달하는 적송은 아직 건재했지만 큰 가지 몇 개는 힘없이 부러져 있다. 한겨울을 이겨낸 나무도 산도 소리 없이 내리는 춘설은 감당하기 어려웠나 보다. 눈 속에 섬처럼 떨어져 있는 집을 발견하고 인사를 청하자 주인 아저씨가 방문 앞에서부터 길을 내며 나와 손님을 맞이한다. 아침 먹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다 날려서 쌓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눈 오는 것도 겁나지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참 모여 쌓여가지고 이게. 바람이 몰고 다니는 눈더미는 종잡을 수가 없어서 사실 더 무섭다. 여기는 집 앞에 그냥 큰 뭐 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눈이 먼저 눈이 내려밀려가지고 이성 요번 또 오게 되니까 계속 눈이 쌓여 있는 거죠 뭐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야지 그것도 지금 낭만을 즐기고 하지 너무 많으니까 고역에 서울 살다가 여기 내려온 데가 산지인데 좋다가 찾아왔다니까 이거 겨울이니까 너무해. 긴 겨울 나기 힘든 것은 새도 마찬가지. 전창식 씨 집마당을 떠나지 못한다. 이 눈밭에 무슨 먹이를 구할까 싶어 곡식을 나눈다. 새들이 마음껏 날아다닐 봄은 아직 멀다. 굉장히 팔팔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남 날개가 쳐졌어. 힘이 없는 거야 그만큼.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난 것은 그때. 어른 한 사람은 좋게 파묻힐 정도로 많은 양의 눈이 지붕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어이구. 지붕에 있는 거 다 내려온 거예요? 뭐 일부 내려온 거죠. 다 내려온 거. 까들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 부직부직 소리 날 때 이럴 때는 딸 꽃이 피해버려야 돼요. 아 재미로 생각해야죠. 그거 뭐 걱정하려면 꽃이 한이 없이 자연이 하는 힘을 누가 말려요. 안 그래요? 저 눈 무척 좋아했는데 이제 눈이 그렇게 안 좋아요. 도시에서 와는 달리 넘쳐나는 산골의 눈은 곧 생활이다. 4년 전 귀농한 전창병 씨 부부는 부연동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버섯 농사를 시작했다. 몇 개는 이렇듯 튼실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형편없다. 온도가 이게 춥고 낮은 게 강해야 이렇게 된대요. 이게 화고가 틀리잖아요. 이게 딱딱하고 하여튼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 다 다시 달라 그래요. 한번 사가신 분들은. 아세요 이거. 농사는 경험과 부지런함으로 짓는 것. 이웃집 선배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데 오고 갈 수가 없으니 다 틀렸다. 남 하는 거 보고 다른 거 보고 이걸 내가 대가 생기니 내가 하는 건 전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죠. 엉터리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춘설은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 여기 이제 이쪽에 고민은 또 있다.
어, 여기는 뭐예요? 곰치. 아까 나물 봐. 겨우 내내 퇴비를 내서 땅을 다듬고 씨를 뿌려놓았는데 날씨가 풀리지 않으니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더욱이 눈이 이런 추세로 2, 3일만 더우면 비닐하우스를 지켜낼 자신이 없다. 하는 거 보면서 고소 내가 수확했다는 거 그런 거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요거 딱 얼마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몇 평을 했으니까 이걸 하다 못해 뭐 얼마 또 이걸 봐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계산 안 나오죠. 걱정거리는 끝이 없지만 조바심 내봐야 소용없는 일. 이들 부부는 부현동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서혜자 할머니는 지붕에 쌓인 눈이 제일 큰 걱정거리다. 바람이 불어 날아가고 이제 조금 녹고 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형편도 없었어요. 이게 묻혔다 가지고 하루 저녁에 세 분을 나왔는데 내가 처음에 눈 많이 올 때는 여기 막 눈이 탁탁 가려갖고 TV 봐야 되겠고. 텔레비전마저 안 나오면 그야말로 고립무원. 안테나를 고쳐놓고 할머니는 곱게 화장을 한다. 찾아올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지만 화장은 폭설이 내린 날의 여유다. 썩어도 준치라고 여자니까 해야죠. 여름엔 못하잖아요. 바쁘니까 이거 하고 앉아있을 사이가 어디서 땀나고 하니까 못하지. 더 늙으면 더 못하지. 그러니까는 젊어서 요만큼이라도 젊을 땐 해야지. 부연으로 들어온 지 22년. 지루하고 답답한 겨울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할머니만의 방법이다. 아니 눈치로 가야지. 어? 아니 눈이 와서 나가지 못하고 어떡해요. 못 나간다고요. 도저히 밀어줘야 저렇다는데 대사 눈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처음 보겠네 이런 구경. 선생님을 보자마자 골방으로 들어온 동현이. 동현이 뭐해? 여기 있어요. 눈썰매 타다 깜빡 잊어버린 일기 숙제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학교와 집이 바로 이웃에서 붙어 있어 일거수일투족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숙제만큼은 선생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 도안이는 왜? 나 감기 더 안 보이는데. 약을 가져왔대? 네. 먹성 좋은 두아니가 밥을 먹지 못했다. 머리 아파가지고요.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질 않는다. 아버지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동현이가 먼저 학교로 갔다. 두한이도 기어코 가방을 메고 나선다. 밥은 못 먹어도 결석을 한다는 건 두한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수업이 막 시작될 무렵.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강릉시에 있는 학교 모두 임시휴교를 결정했나 봐요. 이 산골뿐 아니라 강릉 시내 전역에 폭설이 내렸다고 한다. 이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기하고 있던 포크레인이 제설 작업에 동원된다. 이틀에 걸쳐 내린 눈이 1m가 넘었다.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얼어붙기 전에 눈을 치워야 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작 쓰는 폭설 때문에 한 3일째 지금 이 주민들이 고립되고 있으니까 아주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밑에 양양 지역까지는 한 40km 구간 되는데 지금 한 15km 정도밖에 못 들어봤어요. 지금 계속 작업 중이에요. 여기 제설 작업을 안 하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나요? 고립돼 있죠. 뭐 한 보통 한 15일 정도 뭐 그렇게 걸립니다. 많이 아파? 많이 아프니까 나가지고 병원 가야지 얼른 빨리. 어? 휴교령이 내려 집에 온 두한이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
아침엔 괜찮아 보이던 동현이까지 열이 난다. 알았지? 네. 포크레인이 길을 뚫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렵더라도 내려가 보기로 했다. 오늘 밤 또 눈이 내리면 그나마 열어놓은 길이 막힐지도 모를 일이다. 차 한 대가 간신히 다닐 만한 좁은 길. 길을 벗어나면 천길 낭떠러지 계곡이다. 괜찮을까요, 영자? 보호장비도 갖췄고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익숙한 길이건만 만만치가 않다. 못 갔나? 이런 데서 못 가네. 결국 작은 고갯길 앞에서 미끄러지고 만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보통 마을에서 주문진까지는 차로 1시간. 오늘은 두 배나 걸려 산을 내려왔다. 이제 됐나 싶었는데 도로 사정은 그게 아니다. 시내가 우리 정도는 더 나쁘네. 여기에도 포크레인이 동원돼 제설 작업을 벌이는데 문제는 도로에 얼어붙은 눈이다. 빈 트럭들은 전복될 위험도 있어 아예 눈을 씻고 다니고 인도는 아예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해 빙판길을 이루고 있다. 간신히 병원에 도착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라 불어 찾아왔는데 문이 닫혔다. 사정이 있어 휴진한다는 것이다. 참 난감한 일이다. 차창 가야 될 텐데, 차창. 다시 강릉의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어렵게 산길을 내려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오전 진료가 다 끝난 시간이거든요. 네. 응급실로 내려가시면 돼요. 큰일 났다. 응급실로 가라는데. 부연에서 나서 키운 두한이와 동현이는 계절이 바뀐다고 잔병 치레를 할 만큼 약한 아이들이 아니다. 아마도 이 독감은 춘설 때문인가 보다. 자연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3월이니 이제 봄이라고 서둘러 짐작해버린 탓이다. 자연은 늘 한 발 뒤에서 쫓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병원에 간 사이 어머니 고문자 씨는 눈을 헤치고 땅 속에 묻어둔 김장뚝을 찾아냈다. 이곳은 5월까지도 너끈히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는 자연 냉장고. 밖은 한겨울처럼 눈으로 덮여 있는데 땅 속엔 봄 기운이 돌았는지 얼음이 녹아 물이 흥건하다. 깊숙이 손을 넣어서 김치 한 포기를 꺼냈다. 뭔가 부지런히 이것저것 담아둔 고문자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김치도 햇김치 했어요. 오늘 햇김치도 있고 잡채도 좀 하고. 어디 가세요? 예. 네. 저 요 물건 넣어요. 가게 집에요. 할머니들 좀 갖다 드리려고요. 예. 네. 오늘에. 부현동의 하나뿐인 가게. 그곳은 마을 아낙네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다. 이렇게 눈이 쌓이는 날이면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다들 모여 함께 점심을 먹고 난다. 음식이 식을까? 고문자 씨 발걸음이 바쁘다.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방 안에선 벌써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온다.
아무래도 제일 늦은 것 같다. 다 되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세 명을 제외하고 모인 이들이 다섯 명. 그래도 부연의 안학내가 스무 명은 되는데 겨울을 피해 도시로 나간 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맛있다. 이제 맛있지? 감자찜. 김치를 보자 가게를 운영하는 임병희 씨가 부침개를 부칠 준비를 한다. 춥고 눈 오는 날엔 부침개만한 간식거리가 없다. 김치 부침개니까 김치는 밀가루 반죽 위에 김치를 툭툭 얹는 것은 부연동의 방식. 그냥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러 못 가니까. 그래도 잘 모여서 잘 먹잖아요. 술도 잘 먹고. 며칠째 퍼붓는 눈 때문에 가게에도 호박 하나, 고추 하나가 남지 않았다. 저기 보니까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못 사와요. 예?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제 나가는 편에 사야죠. 누가 좀 사다 주세요? 동네 사람 시키면 사다 줘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 아가씨 어디 갔대? 잘 먹겠습니다. 김치 전만으로도 밥상이 풍성해진다. 이거 손으로 찢어 먹어야 맛있다고.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쭉쭉 찢어갖고 그냥 이렇게 김치 사고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야 맛있죠. 과일로 몽땅몽땅 잘라놓으면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이래가지고 먹어야 맛있어요. 이거는 원래가. 부연과 공기와 물 그리고 이웃의 손맛이 만들어낸 기막힌 별미다. 맛있어. 왔다다 할머니. 자식들을 따라 도시로 나가지 않고 산골에 남아있는 건 바로 이 즐거움 때문이다. 나 이 학년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70세. 아니 뭐 나이 뭐 말 떡대기 할 거죠. 뭐 3학년 2학년이고 한 뭐 다 바로 가르쳐 줘놓고 뭐 당신 입으로 가르쳐 줘놓고 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 어? 나 2학년이라는데 왜 또 3학년이라고 그래. 그럼 한 살 줄이려고 1학년이라고 그래. 7순이 넘어도 젊어 보이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이고 웃긴다. 제일 막내는? 쪼기다니. 아 근데 이렇게 차이가 좀 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를 보고 가자 뭐 언니라 했다 어머니라 했다 하는 사람이고 요 모임에선 제가 50 다 됐을걸? 어? 50 50이에요. 이제 서울시에서 신이야. 딱 50이야. 내가 여 들어올 때만 해도 진짜 예쁘장한 게 새카만 게 예뻤는데 우리 큰딸하고 동기 그때는 화장을 안 하고 그거 해가지고는 얼굴은 파탕파탕 하는 게 눈에 쌍꺼풀이 싹 쬐는 게 자연의 얼굴이 참 예뻤어요. 내가 여 들어올 때는 여 들어가지고 봐서 나 팔이 덜덜덜덜 떨린다 아까워갖고 우리 건데 왜 아까우셔. 아유 내가 더 못 먹었니 아깝지. 그만요. 상황버섯으로 담근 귀한 술까지 들고 나왔다. 무엇을 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눈이 많이 오면은 싫어. 눈이 많이 쌓이니까 여름에는 암만 내 일거리가 없어도 남의 집에 댕기면서 10원이라도 벌어야 먹고 사르니까 풍파도 쫓아다녀야 되고. 그런데 겨울엔 가만히 앉아 놓으면 좋은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또 중노동이에요. 막 쳐야 되니까. 어디 가셔? 그게 힘들어요. 춘설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 했는데 언제쯤이면 이 눈 걷어내고 한해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저녁이 돼서야 병원에 갔던 아이들이 돌아왔다. 오고 가는 길에 지친 듯 두한이는 힘없이 누워버린다. 네, 마음 놓여요. 이제 좀 나아지겠지 뭐 이제. 기침나고 좀 많이 나아지겠지. 다른 것도 없이 이제. 달력은 없다. 먹고 나면 떨어질 거야 이제. 눈이 그친 3월 산골의 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았어도 산과 계곡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춘설로 가득하다. 이 산의 모습을 초록으로 바꾸는 것 또한
오직 자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룻밤 사이 건강해진 도안이와 동현이가 아버지를 따라 나선다. 도현이 어디 가요? 돼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돼지 보러 가는 거예요? 네. 날이 추워도 눈이 내려도 때가 이르면 생명은 태어나는 법. 예전 실패를 경험삼아 도안이 아버지 지현식 씨가 밤새 축사를 지킨 덕분에 이번엔 모두 무사하다. 아기 돼지를 여섯 마리나 얻었다. 그런데 아기 돼지 몸에 상처가 있다. 여기요? 아빠 내려줘요 빨리. 기운내. 아마도 축사 안에 못이 붉어져 나온 곳이 있는 모양이다. 아기 돼지가 놀라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리저리 축사 안을 살피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 분명 여섯 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도안이와 동현이는 한 마리씩 따로따로 세어보기로 했다. 빨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새끼 돼지 보니까 어때요? 귀여워요. 돼지는 새끼가 태어나도 보살필 줄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도안이와 동현이가 축사 안쪽에서 잃어버린 아기 돼지를 찾아냈다. 10시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는 그러니까 나만 너무 끝이야. 그냥 돼지는 죽든지 사든지 생각 안 한다. 사람 싹 닦아가지고 저 안에 집에서 말려가지고 나중에 저지 갖다래 뭐 자기가 물려줘야 돼. 돼지는 저지를 자기 한번 딱 물면은 그 여는 저들 안 바꾼다는데 그 저들 계속 무는 거야. 돼지는 식구가 늘었으니 지현식 씨 일도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날 터. 새 식구들 먹이려면 힘드시겠어요. 마늘수로 먹이다 재밌지. 이 돼지는 도안이 학비를 위해 키우는 꿈이 담긴 돼지다. 부현동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도안인 내년에 도시로 나가야 한다. 일은 늘어도 꿈으로 배부른 아침이다. 두툼하게 눈이 쌓인 운동장 한쪽에 지붕이 동그란 집이 하나 세워진다. 일명 얼음집. 에스키모인들이 짓는 이글루와 같은 방식으로 지어지는 눈집이다. 지현식 씨가 아이들을 위해 짓기 시작했다. 호스를 연결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 자꾸 빠진다. 자꾸 빠져요! 손이 시린 것도 안중에 없다. 그저 신기할 뿐이다. 눈을 다져서 쌓고 그 위에 물을 뿌린다. 이걸 반복하면 쉽게 녹지 않는 튼튼한 얼음집이 된다. 옛날 그래서 우리 쪼마서 많이 만들었던 게 선생님 장동환 씨도 달려 나왔다. 선생님도 처음 만들어보는 얼음집이다. 공간이 나오겠어요? 공간이 안이 넓게 나오겠어요? 이 정도면 큰 거지. 모두가 힘을 합해 짓다 보니 어느새 큼지막한 돔이 완성됐다. 다음 단계는 얼음집의 출입구를 만드는 일. 구멍을 파는 건 두한이가 앞장을 섰다. 솜씨가 제법 아버지를 닮아간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 눈을 조금씩 파내고 안쪽 지붕을 둥그렇게 다듬는 일이다. 자칫하다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두께를 고려해가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마침 지나가던 아랫동네 혜윤이와 지석이가 얼음집을 보고 달려왔다. 7살 혜윤이와 5살 지석이.
구현동의 어린이가 모두 모인 셈이다. 어, 좋아라. 여기가 밤부터 여기 숨었어. 제일 괜찮다. 난 조금만 눕혀주면 되겠는데. 조금만 잘라나면 죽겠는데 말이야. 아니 여기 맨 위가 저희도 이랬을 수 있게요. 엄마 문 좀 막아주세요. 춘설이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이었다. 오후 특별활동 시간. 선생님이 지난해 찍은 사진을 펼쳐놓았다. 순목이래 나무 심는 것 같은데요? 땡. 에이? 아, 그 새. 아. 또 아니 얘기해봐. 그 새 죽은 걸 보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새를 묻어주고. 새가 왜 죽었었지? 새가. 또 아니 기억나? 새가 왜 죽었었지? 어디에 죽어 있었지? 죽은 새를 묻어줬는데 영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제가 그 운전장 새가 이 유리창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냥 네. 이 잔디밭에 지금 눈 있는 잔디밭에 떨어져 있었잖아, 그지? 네.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거 묻어주기로 했지. 사진들 속엔 도안이와 동현이 외에 함께 공부했던 주형의 모습도 들어있다. 사진은 아 거기. 주형인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현동을 떠났다. 내년엔 도안이가 떠나고 더 이상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현분교는 폐교가 될 것이다. 가장 가기가 힘드네. 선생님과 도안이, 동현이는 주영이와 헤어진 섭섭한 마음을 이 졸업 앨범에 담아주기로 했다. 산골분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선배나 후배, 여러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영이 떠난 자리는 더 크게 느껴진다. 선생님도 아버지도 채워주지 못하는 허전함이다. 엄청 컸지,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주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들렀다. 친구가 없다가 많아지니까 재밌어해요. 산과 계곡, 자연 속에서 보낸 1년 동안의 생활이 고스란히 기록된 앨범이다. 어, 너무 예뻐요. 사진 그동안 많이 찍었네. 어머니도 몰랐던 아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지금 보니까 새롭지 않니, 정아? 어울, 주영이 졸업식. 덩달아 동현이도 뿌듯해진다. 모든 사진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으니까 뭐 좋아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저장을 하셨다가 담아주시니까 너무 정성이 고맙습니다. 다른 어떤 앨범보다 아주 정이 많이 가네요. 주영인 여러 친구를 사귀는 대신 오랫도록 자신을 기억해줄 스승과 후배를 얻었다. 만들었어? 어? 동생들이? 우와! 도안이와 동현이가 자랑스럽게 얼음집을 선보이자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대단하다, 야. 니네 우와, 너무 멋지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런 자연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면 저는 먼 훗날에는 굉장히 그게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어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또 왔고 또 아이도 잘 덕분에 잘 적응을 해주어서 저희가 고맙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형 잘 가. 잃는 것이 있으면 또한 얻는 것이 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는 이 다음 주영이가 커서 대답해 줄 것이다. 한낮에 햇살을 따라 계곡에 봄 소식이 번지기 시작한다.
무겁게 쌓여있던 춘설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소나무 숲 가지 사이로 눈이 비처럼 녹아내린다. 아니요, 아이고. 눈 많이 녹았네요. 아니 많이 녹았습니다. 이제 뭐 봄바람이 부니까요. 파천 오면 하루하루 금방 녹습니다 이게. 그 많던 눈이 어느새 절반 넘게 사라져 버렸다. 걱정은 소용없는 일이다. 춘설을 내린 것도 그것을 걷어가는 것도 자연이다. 요거는 그냥 있던 눈이고요. 요거는 지붕에 떨어지면서 이러는 압력에 의해서 다 깨진 거죠. 그것도 요렇게 차이가 나죠. 꼭꼭 닫아뒀던 방문을 열고 이불도 꺼냈다. 봄바람이 보니까 이제 빨래 이런 것도 또 해야 되고 뭐 집안에 청소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뭐 다 그래요. 묵은 겨울의 흔적이 거슬린다. 오대산 첩첩산 중에도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눈 녹고 나면은 토비를 낼래. 토비를 내고 나면은 거쳐 이제 그다음에 밭갈이 할래. 밭갈이 하고 나면 씨앗 늘래. 그러다 보면은 오시는 손님들께 뭐 산채 나물이고 또 뭐 민박집 오랍들 청소하고 여러 가지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뭐 굉장히 바빠지는 겁니다. 진정 한 해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해야 할 일을 세어보는 마음이 바쁘다. 백기봉 씨는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벌통이 궁금하다. 살아남은 벌은 거의 없다. 부연동은 원래 산이 높고 온갖 꽃나무들이 무성해 봄이 되면 품질 좋은 꿀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겨울이 너무 길었나 보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연연하다 보면 제대로 시작할 수 없는 법. 저 하동이, 경남 하동이라는 곳에 종자를 또 기회 와야지. 부지런히 뛰면 또 다른 수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당이 훤히 드러나자 전창병 씨 부부는 제일 먼저 우체통을 꺼내들었다. 부연으로 이사 온 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전화 대신 편지 쓰는 일이 늘었는데 우체통이 없어서 불편했다. 부부가 함께 적당한 위치를 고르고 땅을 팠다. 하여튼 바람을 덜 받아야 돼. 바람 따라 넘어가볼까. 우체부 아저씨는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라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즐겁고 신이 났다. 어떤 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소식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지요.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눈이 녹아 말끔해진 길을 따라 전해질 소식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봄 기운은 부연 분교에도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운동장에 눈이 아직 많이 있지만 양지 바른 곳에서 이제 땅이 들어가도 다 녹았지. 네. 나무 부러진 곳에 그 새싹이 나 있던데요. 이제 봄 되면 운동장에서 이제 놀 수도 있고 그지? 네. 선생님 같이 겨울까지 가서 물고기도 보고 다른 나무도 볼 수 있을 거야. 네. 빨리 여름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네, 여름 뭐 봄 봄도 안 오고 여름 바로 됐으면 좋겠어. 네. 왜? 수영하려고? 동현이 수영할 줄 알아? 네. 근데 너 잘 못하지. 건강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머리를 물 위에 얹어놓고 해야지. 올려놓고. 그건 못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척이나 많다. 그러나 헤어질 준비를 하는 눈이 못내 아쉽다. 이 눈을 다시 만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산과 바람의 모습을 바꾸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기다림과 감사를 배운다.